친구가 불행을 당하면 고소한 기쁨도 누린다.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옛 얘기에 나오는 큰 바다뱀의 전설처럼 실제로 있는 것인지 상상인지 나는 잘 구별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고귀하고 깊은 우정을 나눴으며 지금도 그런 우정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아주 다행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장 친하다고 믿고 있는 어느 친구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나에 관해서 은밀히 한 말들을 들었다면 아마 나는 그 친구와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인즉슨 내가 허물없는 우정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도 참기 어려운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나에 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런 말은 비밀이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붙인다. 친구의 진실한 우정을 시험해 보려면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불행을 하소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친구에게 절실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산을 앞두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대신해서 해달라고 제의할 때 바로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친구가 진실로 동정과 연민의 모습을 보이거나 냉담한 태도로 돌변하거나 관계없이 이미 그 친구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저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들라 로슈푸크가 한 말이 입증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최근에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의 하나다. 경쟁 상대의 이웃 국가가 큰 재난이나 손해를 당했을 경우에 겉으로는 위로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한 느낌을 갖는 그런 감정이 개인인 친구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친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마음 한구석에 야릇한 시기심과 부러움이 싹트는 그 심리가 바로 우정의 뒷면이다.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우정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면서 우정은 점차 추상적인 관념이 돼간다. 이어서 둘 사이에는 동정심도 사라진다. 그 상황에서 친구는 서로 우정의 성실함을 내세운다. 그러나 참으로 성실한 것은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적이다. 누군가 당신의 친구가 됐다면 당신에게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손을 내미는 또 하나의 청구서가 추가된 셈이다. 재능 있는 사람이 할 일은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다.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주는 일이다. 이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한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성인군자들의 사회에 살아야 제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따뜻한 체온을 원한다. 그래서 햇볕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본능적인 충동과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 사람이란 누군가. 남자의 경우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이고 여자의 경우는 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가 없다.
누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못생긴 여자들 곁에는 미인 친구들이 많다. 특히 못생긴 여자가 지위나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크게 환영을 받는다. 남자 역시 머리가 뛰어난 천재에게는 친구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렇게 남자들은 좀 바보처럼 보여야 하고 여자도 외모가 떨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낀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때 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더 큰 거짓말을 떠벌려서 결국은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와 반대로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신의 태도를 취해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침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어떤 사람의 흉악한 성격의 일면을 파악한 뒤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애써 모은 돈을 창밖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 남의 성격을 파악한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기억해두면 터무니없이 남을 믿어서 받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런 명언을 지켜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충동은 본능적이지만 신비한 계시가 들어있다. 인간은 각자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하고 훨씬 현명한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가끔씩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지? 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을 크게 지배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뇌보다 더 현명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 우리는 생애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숨어있는 충동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충동은 일종의 본능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본래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우리 내면에는 일종의 신비한 계시가 깃들어 있어서 본능적인 충동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는 마치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마치 꿀벌이 아무 갈등도 없이 묵묵히 벌집을 짓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큰 업적을 이루고 만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은 훗날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나는 늘 보이지 않는 어떤 운명의 실에 이끌려왔다라는 말을 한다. 누구나 자기 생애의 행복과 불행은 오직 이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기뻐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야 한다. 무슨 일에나 지나치게 기뻐해서도 지나치게 슬퍼해서도 안 된다. 세상은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 우리 머리로 인간사의 기륭화복을 판단할 수는 없다. 바로 그 점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쓴맛 단맛을 다 봐서 웬만한 일로는 계집애처럼 질질 짜지 않는다. 불행을 당하고도 침묵하고 냉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이 지금까지 당한 재앙 가운데 가장 사소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미 생존이라는 것이 덧없고 허망하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 불행을 당했다고 울거나 행운에 날뛸 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동화에 나오는 영악한 여우처럼 교묘한 지혜를 짜내어 모든 불행에서 초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수련이 필요하다. 이런 수련은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수 조건이다. 특히 불행한 일은 마음속에 담아둬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길을 걷다가 발끝에 걸리는 돌처럼 힘껏 차버려야 한다. 세상에는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다.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면 우리들은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일생은 온통 투쟁에 걸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개성과 성격, 능력, 기질, 혹은 용모를 뜯어 고쳐 새롭게 만들 수가 없지 않는가. 우리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도 없다. 복수는 지옥에서 요리한 맛있는 음식인가?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복수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복수에는 단맛이 있다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복수에 의한 많은 희생을 통해 증명돼 왔다. 이 같은 희생은 복수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치러진 경우도 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터 스코트는 복수는 지금까지 지옥에서 요리된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연의 재난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복수를 품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지 때문에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관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력감과 열등의식 때문에 보상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이나 관계로 가한 피해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단으로 맞받아치려고 한다. 그래야만 자신도 가해자 못지않게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만심이나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복수심도 강하다. 사람은 증오나 경멸을 지배할 힘이 없다. 우리들의 증오는 주로 심장과 관련돼 있다. 심장은 감정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경멸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판단된 결과이기 때문에 두뇌와 관련이 깊다. 우리들의 자아에는 이 같은 증오나 경멸을 지배할 힘이 없다. 왜냐하면 심장은 불변의 것으로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고 두뇌는 변하지 않는 법칙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자아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자아는 단지 심장과 두뇌를 결합시키는 것, 즉 그리스어로 제우그마, 띠 혹은 다리에 지나지 않는다. 징후와 경멸은 경쟁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배척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난쟁이를 징후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억지로 미워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 대신 난쟁이를 경멸하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경멸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가를 타인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상대방을 어느 정도 존경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냉혹한 경멸이 표면화되면 상대방의 격렬한 증오가 뒤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경멸받은 상대방이 똑같은 수준의 경멸로 맞대응하기란 경멸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증오로 갚는 것이다. 행복은 멀리서 보는 숲처럼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풍경과 같다. 이 풍경을 멀리서 보면 놀라울 만큼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전 놀라운 아름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도대체 아까 그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무 사이에 멍청이 서 있게 된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재산이나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도 그와 같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거울을 보지만 정작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처럼 마음속에 잘 상상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똑바로 응시하기만 할 뿐 사실은 시선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들을 대부분 놓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눈동자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모습은 잘 떠올릴 수 있지만 자기 모습은 이미지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눈의 동작에서 보여지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시선을 움직이는 것은 생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우리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을 남처럼 냉담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 자기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려는 것은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자기 모습을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기주의를 깊이 느끼고 터득하여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길들여진다. 인간은 무엇인가 배워서 길들여지는 일이 다른 어느 동물들의 경우보다 뛰어나다.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아 어기지 않고 실행한다. 가톨릭은 성호를 긋도록 가르친다. 대체로 종교는 가르치고 길들이는 면에서는 뛰어나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고 능력을 훈련시키는 일이다. 이 같은 훈련은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너무 빠른 경우는 없다. 아무리 나쁜 일이나 좋은 일도 6살 전후에서 주입시키면 두뇌에 정확하게 입력이 된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새끼를 길들이는 것과 똑같이 사람도 아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길들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상상력은 어디서 오는가? 직관적인 두뇌의 신속성에 비해서 감각기관이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뛰어난 상상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직관이 적을수록 상상력은 활발해진다고 볼 수 있다. 새벽이나 밤 혹은 어둠 속에서는 상상력이 더 커지고 감옥이나 병실 혹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고요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훨씬 강하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직관적인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환경, 예를 들어 여행 중이나 소란한 군중 속이나 혹은 밝은 대낮에는 상상력이 멈추고 두뇌가 직관의 자극을 받아도 활동을 멈춘다. 그것은 상상력이 활동할 시기가 아닌 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상력 역시 외부로부터 재료를 받아들이는 저장실을 갖고 있다. 상상력은 이렇게 신체가 자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상상적 재료를 섭취하면서 소화를 하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힘을 발휘하게 된다. 고전 명작을 읽어야 하는 이유.
독일의 낭만파 모네 비평가인 A.W. 슐레겔이 쓴 아름다운 격언적인 단신은 나로 하여금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평생의 좋은 좌우명이자 지침서가 됐다. 참된 고전의 원작을 그대로 애써 꾸준히 읽어라. 이 말에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쓴 책들은 하나같이 똑같다. 그들은 마치 같은 판박이에서 찍어낸 것 같다. 저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을 뿐 결코 비범한 착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런 책들을 단지 방금 인쇄되어 출판되었다는 이유로 어리석은 독자들이 홀려 위대한 사상가들의 책들은 책상 위에 방치시키는 것이 문제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평범한 졸작들은 파리 때처럼 마구 부화하여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고 그것이 새 책이고 단지 신선하다는 이유로 가치의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날것으로 팔려 읽히고 있다.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왜 따라하는지 그 어리석음과 편파성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머지않아 영원히 버려질 책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꾸준히 살아남은 고전 명작들을 밀어내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좋은 책은 두 번 이상 읽어야 하는 이유. 좋은 책을 산다는 것은 그것을 읽기 위한 시간도 같이 사는 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사는 것과 그 책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잃은 것들을 찾아내려는 갈망이 크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먹은 것들을 자기 몸 안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 우리 몸은 들어온 음식물들 중에서 동질의 것들만 흡수하듯이 정신 역시 자신의 사상이나 체계가 흡수하기 알맞은 것들만 받아들여 기억하게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모두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은 배설하듯이 독서 역시 모두가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자신에게 매우 필요한 것들도 완전히 받아들일 만큼 우리 기억의 체계가 튼튼한 것도 아니다.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필요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은 두 번 이상 읽는 것이 좋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사람이란 한 가지 일을 두 번 경험하면 그 경험을 다른 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첫 번째에서 놓친 부분들을 되살릴 수 있으며 결론에 대한 확신이 선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아주 다른 생각과 기분을 얻게 되면서 그 자체의 인상이 달라진다. 그것은 똑같은 물체에 다른 조명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가 원하는 만큼의 영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본질은 살려고 하는 의지에 있다. 이것은 이미 내가 위에서 밝혔다. 생물 중에서도 고등 생물들일수록 삶의 의지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살려는 의지는 지혜를 가진 짐승일수록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반면에 하등 동물일수록 살려는 의지가 약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도 인류의 경우는 살려는 의지가 최고의 절정에 이른다. 인간은 모든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살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은 거짓말까지 한다. 이 거짓말도 살려는 의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 사람이 살려는 의지가 가장 잘 감춰져 있는 경우는 격정이나 끓어오르는 감동을 느낄 때다. 살려는 의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추하게 보이지만 열정은 그 높이가 최고조에 오르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살려는 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을 신뢰하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거짓말 속에 살려는 의지가 교묘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짐승들은 대체로 신실하고 정직하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느끼는 대로 감정을 나타낸다. 그것은 동물들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이 동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본질도 그처럼 거짓 없는 단순함을 좋아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옷을 입으면서 매우 추한 동물로 변질됐다.
옷으로 몸을 감추면서 이미 자연적인 본래의 모습을 위장한 것이다. 더구나 육식, 음주, 끼견, 방탕 등으로 인간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문명으로 오염시켜왔다. 몸과 마음은 일치를 이룬다. 마음이 불안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이 사실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심장도 천천히 뛴다. 마음의 안정을 잃고 사람이 슬픔이나 비탄에 빠지면 그로 인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혈액순환이나 체내의 분비물의 생성 소멸이나 혹은 소화 등 여러 생리적 작용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그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마음은 안정돼 있는데 몸의 생리적 기능이 나빠지고 심장이나 위장이나 혈관 등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에는 다시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다. 이것을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거칠게 발을 구르거나 격렬한 몸부림을 치거나 하면 분노가 점차 심해지면서 격분 상태에 빠진다. 마음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지게 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하나로 작용한다. 몸 따로 마음 따로는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늘 주장하는 의지와 몸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나의 학설이란 몸은 바로 두뇌의 공간적 직관에 나타나는 의지 그 자체라는 것이다.